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자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도전해보면 좋을 그런 자수 도안을 준비해봤는데요. 기초 스티치 샘플러예요. 20가지 이상의 자수 기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안인데요. 이제 자수를 처음 시작하니까 자수에 필요한 기본 도구와 사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수할 때 쓰는 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수용 가위는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크기가 작고 날이 뾰족하고 예리한 것이 사용하기 편해요. 섬세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아주 작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기에 적합한 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수 가위도 있고 모양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저렴하게는 쪽가위도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수 가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이 가위로는 종이나 비닐 이런 걸 자르시면 안 돼요. 이 날이 쉽게 망가지거든요. 수틀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수틀은 나무 수틀인데 두 개의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안쪽에 있는 링과 나사가 달려있는 바깥쪽 링입니다. 여기 틈이 벌어져 있고 나사로 이렇게 너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풀어지면서 이게 넓어지는 거죠. 일단 천을 끼워 볼 건데 바닥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링을 내려놓고 자 이렇게 수놓을 천을 덮어줍니다. 나사를 이렇게 조여서 약간 저항감 있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해둡니다. 너무 바짝 조여놓으면은 이렇게 끼우면서 올이 비틀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적당히 조여서 이렇게 딱 끼우면은 이 상태에서 수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를 꽉 조여서 고정을 해줍니다. 45도 각도,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당겨주시면 안 돼요. 이게 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수실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DMC사에서 만든 25번사 자수실이고 여기 영어로 DMC라고 적혀있죠? 25는 실의 두께를 말하는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가는 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코드 있고 하단에 이렇게 숫자가 있죠? 3, 4, 9.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컬러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빈에 감아서 사용할 때 이쪽에다가 꼭 숫자를 적어주셔야 돼요. 네임펜으로 적어주셔도 좋고 기성품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 보빈에다 감기 위해서 실을 풀어줘야 되는데 바코드 밑에 있는 숫자 여기 실 끝을 살살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가볍게 쥐고 살살 잡아당기면은 잘 풀려요. 걸리지 않고 잘 풀립니다. 그리고 이 보빈에다가 라벨을 붙여주세요. 펜으로 쓰기 귀찮을 때 이렇게 라벨을 붙이면 간단하겠죠. 이 실 끝을 보빈의 홈에 끼우고 평평하게 감아주세요. 다 감았으면은 홈에다가 끼워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보빈함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수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실 풀어서 60cm 정도 잘라줍니다. 자, 실 끝을 잘 보시면은 6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3가닥을 쓸 건데 한 가닥씩 이렇게 조심스럽게 뽑아줍니다. 나중에 6가닥 모두 쓸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닥씩 빼서 사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이 엉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실 끝을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끝을 잘
잡고 손으로 잘 만져서 잘 펴주고요. 자, 이제 바늘에다가 끼웁니다.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두고 긴 쪽을 묶어주세요. 바늘 끝에다가 이렇게 실을 두세 번 감아주고 왼손으로 감은 실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당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매듭이 생기죠? 동그란 매듭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2mm 정도 남기고 끝을 가지런히 잘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수를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스트레이트 스티치예요. 자, 이렇게 바깥쪽,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나와서 원하는 만큼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자 스티치가 만들어지죠. 이걸 자유롭게 배열해서 모양을 변형할 수 있어요. 방사형으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수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실을 감아서 손톱으로 누른 다음에 당겨주세요. 그럼 매듭이 생기죠? 그 다음 수놓았던 곳 여기를 여러 번 감아주세요. 아무렇게나 감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실을 짧게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러닝 스티치입니다. 이 스티치는 홈즈라고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선 앞으로 바늘을 꺼내고 한땀 지나서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바늘을 앞으로 다시 꺼내고 한땀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계속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러닝 스티치의 뒷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에 보이는 땀보다 앞에 보이는 바늘땀이 긴 것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러닝 스티치의 응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스티치 중간쯤에서 바늘이 나와서 이렇게 두 번째 스티치 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스티치를 통과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해주고요. 다시 다음 땀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스레디드 러닝 스티치라고 해요. 실을 이렇게 느슨하게 둬서 물결 모양으로 수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스티치 가운데에다가 찔러넣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러닝 스티치의 응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스티치는 휘프트 러닝 스티치라고 부릅니다. 첫 스티치 가운데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한 방향으로만 감아주는 거예요. 다음 스티치 아래에서 위로 실을 통과. 그 다음도 아래에서 위로 통과. 계속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스티치 중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피쉬본 스티치입니다. 이 스티치는 이파리를 수놓을 때 많이 사용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배 끝에서 바늘을 꺼내고 이렇게 중심 인맥을 따라서 스트레이트 스티치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잎의 가운데 스티치가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파리 왼쪽 외곽선을 따라 나와서, 자, 여기 그려놓은 작은 외곽선 오른쪽 방향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선의 스티치가 만들어지죠.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외곽선으로 나와서 안쪽에 작은 잎 있잖아요. 이쪽에 왼쪽 외곽선으로 넣어줍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피쉬본 스티치를 완성했어요. 롱앤쇼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놓기 전에 5mm 간격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서 바늘을 빼주고 긴 땀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두 칸 지나서 일자로 스티치를 해주고요. 자, 절반씩 채워보겠습니다. 긴 스티치 옆에는 짧은 스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긴 스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짧은 스티치. 그 다음에는 긴 스티치. 짧은 스티치. 긴 스티치. 저기 반쪽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수놓은 뒷면을 통과해서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첫 단이 채워졌고요. 이제는 긴 스티치를 반복해 주세요.
자, 이제 편의상 가운데부터 시작 안 하고 이렇게 한 줄씩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에 왔는데요. 우리 첫 번째에는 긴 땀, 짧은 땀을 반복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긴 땀으로 수놓고, 지금 마지막 땀에는 긴 땀, 짧은 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수놓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짧은 땀 수놓았죠? 그리고 긴 땀으로 수놓습니다. 다음에는 또 짧은 땀. 그다음에 긴 땀. 자, 이렇게 롱앤숏 스티치로 배 모양을 수놓았어요. 이 꼭지 부분은 다음 배우는 스티치로 수놓아 줄게요. 자, 이제 백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바늘을 꺼내서 짧은 스티치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땀 지나서 바늘을 꺼내고, 여기 첫 스티치에 바늘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되돌아오면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백스티치는 바느질 기법 중에서 박음질하고 똑같아요,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수놓아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완성된 모습인데요. 제가 한 줄씩 이렇게 백스티치로 채우고 있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 롱앤숏 스티치 배울 때 여기 줄기 부분을 수놓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백스티치 3개를 수놓아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는 블랭킷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수놓기 전에 이렇게 세로로 수놓는 방향선을 그리고 시작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수놓는 순서는 이 맨 위쪽부터 이렇게 아래로 수놓는 게 예쁘게 나와요. 자, 이 초록선으로 바늘을 꺼내고 오른쪽으로 한 땀 지나서, 그런데 이 하단 쪽으로 바늘을 넣고 다시 위쪽에서 바늘을 꺼내는데 이때 바늘 밑에 실이 가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또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넣고 바로 위로 올라와주세요. 계속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스티치를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상단 옆으로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블랭킷 스티치를 완성했고, 지금 저는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블랭킷 스티치를 했어요. 아까 배운 블랭킷 스티치를 응용한 블랭킷 핀휠 스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따라서 블랭킷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외곽선에서 바늘을 꺼내서 원의 중심을 향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느슨하게 둔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바늘을 꺼냅니다. 이 실은 바늘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자, 잡아당겨주면은 블랭킷 스티치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러면은 여기 좀 스티치가 많이 몰리거든요. 이때는 가운데 말고 이 근처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블랭킷 스티치를 하나 해줍니다. 계속 원을 따라 수놓아주세요.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한 단 남겨두고 첫 스티치 밑으로 바늘을 통과해 줍니다. 이렇게 통과해 주고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스플릿 스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바늘을 밖으로 꺼내고 이렇게 한 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금 수놓은 바늘땀 가운데를 가르면서, 그러니까 실 가운데를 가르면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땀 이동해서 바늘을 넣습니다. 다시
방금 만들어진 스티치 가운데로 바늘이 뚫고 나와요. 또다시 여기서 한 땀 진행에 바늘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 땀을 가르면서 수놓는 것을 스플릿 스티치라고 해요. 마지막 바늘땀이 너무 길면은 여기도 갈라서 한 번 더 수놓으세요. 자, 이게 스플릿 스티치였고요. 이 스티치와 비슷한 스티치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할 스티치는 스플릿 백 스티치인데요. 모양이 스플릿 스티치랑 아주 비슷해요. 일단은 똑같이 한 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르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땀 지나서 나와서 우리 처음 만들어준 스티치 이 중간을 가르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백 스티치랑 하는 방법이 거의 같아요. 앞으로 나왔다가 가르면서 뒤로 넣어주고 나왔다가 뒤로 넣어주고 굉장히 쉽죠? 자, 이쪽이 스플릿 스티치, 이쪽이 스플릿 백 스티치인데 겉으로 봤을 때 거의 티가 안 나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스플릿 백 스티치가 실이 많아요. 실 소모량이 많다는 얘기고 실 소모량이 많다고 해서 이 스티치가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방향 전환이 쉬운 거는 스플릿 백 스티치예요. 브로콜리를 수놓기 전에 이 줄기 부분은 방금 배웠던 스플릿 스티치로 채워줍니다.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입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바깥으로 꺼내고 지금 실 놓는 방향을 잘 보세요. 이렇게 C자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두세요.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그리고 팔자 모양이 되도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왔던 자리에서 살짝 떨어져서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감은 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듭 모양의 스티치가 생겨요. 이 외곽선을 따라서 수놓아줍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C자 모양 만들고 바늘을 이렇게 감아주고 위에서 아래로 나왔던 자리 살짝 옆으로 가서 바늘 넣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를 해서 이 면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한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는 가장 진한 색을 쓰고 이쪽에는 그거보다 더 옅은 색. 여기는 색을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색을 섞어서 이렇게 중간색을 표현해 줍니다.